이번 시간에는 3쿠션 초급자분들을 위해서 비껴치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당구박사 앱을 실행하겠습니다. 맞춤 레슨 선택하고요. 3쿠션 대표적인 기술 20. 네 번째, 회전을 만드는 스트로크 연습, 비껴치기 기본. 목표 성공률 80%, 통과 성공률 50%를 제시했습니다. 이 배치는 중대하고 대대하고 배치가 약간 다릅니다. 대대에서는 노란 공을 여기에 놓고 연습하면 잘 되고요. 중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구박사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중대용은 여기에 중대용이라고 써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배치에서 옆돌리기 대회전이나 앞돌리기 대회전도 선택할 수 있지만 대회전의 경우에는 도중에 키스가 나서 실패하는 불상사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직접 칠 수 있으면 직접 치는 게 좋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비껴치기로 직접 칠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득점해야 되는지 이 동영상을 통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이렇게 일목적구인 노란 공이 장쿠션에 가까이 있을 때내 공과 노란 공이 한 칸, 두 칸, 세 칸, 네칸 기울기 정도로 기울어져 있을 때 회전을 줄 만큼 많이 주고 얘를 두께를 잘 맞추면 최대로 뽑아낼 수 있는 반사각이 잎사각 네칸 기울기처럼 마찬가지로 네칸 기울기 정도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3팁 이상의 회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회전을 잘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이 배치를 연습함으로써 무엇을 익힐 수 있냐면 회전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오른쪽 회전 주고 왼쪽 면을 맞힐 때 겨냥법, 이두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잡을 수 있는 연습 배치입니다. 힌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3팁의 회전을 만드는 연습입니다. 정확한 당점을 칠수 있어야 쉽게 득점이 됩니다. 간결하지만 부드럽게 밀어쳐야 회전을 살릴 수 있고 3쿠션을 만들 수 있어요. 3시 방향 3팁의 회전으로 두께 2분의 1을 간결하지만 부드럽게 잘 밀어쳐서 득점이 되는지 한번 쳐보겠습니다. 흰 공에 회전을 많이 주고 이렇게 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이걸 스쿼트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현상이 일어나면 내가 원했던 것보다 반드시 얇게 맞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더 두꺼운 두께를 겨냥해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이런 배치를 두고 정확한 같은 배치를 두고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 내 몸에 습득이 됩니다. 세 번째 겨우 성공했네요. 회전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흰 공을 때리는 임팩트 순간에 약간의 속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을 팽그르르 돌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느리게 치면 충분한 회전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번 시도해서 두번 성공했습니다. 다섯 번째 시도하겠습니다. 다섯 번 시도해서 세번 성공했습니다. 완전 초보는 아닌 저로서도 첫두번 시도를 실패했다는 것은 그만큼 연습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요령을 알고 연습이 되어 있으면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죠. 그런데 요령을 알아도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저처럼 처음에 두번 연속 실패했던 것처럼 잘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일곱 번 시도해서 다섯 번 성공했는데, 칠 때마다 두께가 조금씩 다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결코 멀지 않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께가 들쭉날쭉합니다. 그만큼
정확한 두께를 맞추기 위해서는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간결하면서도 부드러우면서도 회전을 많이 살려서 잘 밀어쳐야 됩니다. 9번 시도에서 6번 성공했고 3번 실패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번째 시도인데요. 지금까지 반드시 성공하겠노라고 말을 하고도 마지막 10번째에 성공하지 못했는데 이 배치는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과감하게 쳐서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령을 정리하겠습니다. 3팁의 회전을 만드는 연습입니다. 정확한 당점을 칠수 있어야 쉽습니다. 간결하지만 부드럽게 밀어쳐야 회전을 살릴 수 있고 3쿠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팩트 순간에 너무 속도가 느리면 회전이 충분히 만들어지지가 않으니까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정확한 방식으로 쳐보겠습니다. 3팁의 회전, 간결하고 부드러운 스트로크. 조금 얇게 맞았는데 다행히도 득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번 시도해서 7번 성공을 했네요. 목표 성공률 80%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통과 성공률 70%에는 도달했습니다. 정확한 배치에 두고 같은 배치를 반복적으로 그리고 주기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초보자분들에게는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당구박사 앱이나 BPS와 같은 장치를 이용해서 한결같은 배치를 두고 연습하는 것이 초보자분들이 빨리 실력 향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메뉴에 중대용 배치가 있습니다. 일목적구의 위치가 조금 다르죠. 중대에서는 이 위치에 두어야 득점이 잘 되고 연습이 잘 됩니다. 자, 그러면 4칸 기울기로 들어가서 4칸 기울기로 지금 나오는 연습을 했는데요. 이렇게 3칸 기울기로 들어가서 3칸 기울기로 나오는 배치도 한번 쳐보겠습니다. 3팁 이상의 회전으로 일목적구인 노란 공을 4칸 기울기일 때보다는 당연히 얇은 두께로 쳐야 되겠죠. 2분의 1보다 얇은 두께로 잘 쳤을 때 회전이 첫 번째 쿠션에서 충분히 이용이 되면 이렇게 3칸 기울기로 내려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렇게 내공과 일목적구가 2칸 기울어져 있을 때 들어가는 기울기 2칸일 때 얇은 두께로 회전을 충분히 살려서 잘 치면 2칸 기울어진 곳으로 반사되도록 칠 수가 있습니다. 3팁 이상의 회전을 주고 얇은 두께를 조금 두꺼웠네요. 다시 이렇게 얇은 두께를 맞춘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얇지 않은 두께, 2분의 1 두께 정도의 두께를 맞춰서 득점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이 확률이 높은 겁니다. 3팁 이상의 회전으로 얇게 맞춰서 얇게 맞추려다 보니까 이렇게 두께 실수가 많이 자꾸 나오죠. 이렇다는 겁니다. 자, 대체적으로 이렇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반드시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이렇다. 이 정도 기준만 가지고 쳐도 대대수지 20점 이상 가는 데는 문제 없을 겁니다. 이 배치를 옆돌리기 대회전 한번 쳐볼까요? 좋은 방법은 아닌데 얇게 옆돌리기 대회전 한번 쳐보겠습니다. 지금보다 좀 더 얇게 쳤어야 되네요.
얇은 두께를 맞춘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빨간 공이 빅볼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빅볼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득점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정도라면 앞돌리기 대회전도 칠 수 있는데 앞돌리기 대회전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득점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배치를 반드시 비껴치기로 득점해야 된다 라고는 할 수 없죠. 이렇게 같은 배치를 여러 가지로 득점해보는 연습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세워치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당구교재에 수록되어 있고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되고 있죠. 터치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고요. 화면 아래에 있는 동영상 상세 설명란에도 링크가 있습니다. BPS로 연습하면 당신도 챔피언이 될 수 있습니다.